이제 동계 시즌이 끝나고 이제 침낭이나 이런 구스 점퍼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빨래방에 왔습니다. 저도 여기 빨래방은 처음 와봤어요. 여기 세탁기 약 30kg짜리 하나, 20kg짜리 두 개. 이쪽은 이 건조기입니다. 건조기. 건조기가 세 대가 있네요. 제가 여태까지 백패킹을 다니면서 침낭을 빨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빨래방에서 세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겨울에 백패킹 가서 입었던 패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침낭.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번도 안 빨아가지고 엄청 새까맣습니다. 그냥 아주. 제가 이 침낭을 3년 조금 넘게 썼는데 한 번도 안 빨았어요. 일단은 여기 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돈. 5,000원짜리 하나. 자, 이제 침낭하고 이렇게 요거 패딩 한번 넣어서 세탁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20kg짜리인데 너무 부피가 많지 않다는 것 같은데 위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? 아, 옆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옆에다. 아, 이거 생각보다 초과 지출했습니다. 초과 지출. 20kg짜리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. 너무 꽉 껴가지고 세탁이 안 될 것 같아요. 세탁 코스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해서 누르면 3번, 2번, 1번 최소 코스 5,500원 이렇게 나오네요. 짜잔. 왜 안 들어가지? 아, 된다 된다 된다. 침낭과 이 패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제발 잘 돼야 될 텐데. 고장났어요. 고장났어요. 요거 35분에 건조기가 40분이라고 그랬거든요.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얘는 더 비싸네요. 큰 거는 더 비싸네. 침낭을 저렴하게 세탁하기 위해서 이 셀프 빨래방에 오게 됐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저렴한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지금. 한번 세탁소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과연 싸게 먹히는 건지. 그 침낭 세탁도 되나요? 침낭이요? 네. 예예 예, 됩니다. 아, 겨울 건데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? 오늘 수요일이라 30% 지시하거든요, 친구들아. 아, 그래요? 그러면 예, 제일 큰 건 얼마예요? 제일 큰 건? 싱글 하면은 한 15,000원? 15,000원 정도요? 예, 그 오늘 하게 되면 15,000원. 여러분, 망했습니다. 1,500원이래네, 1,500원? 오늘 제가 세탁할 가격이 5,500원에 5,500원. 11,000원이네, 씨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셀프 세탁소는 더 비싸다는 거. 열심히 지금 탈수하고 있습니다. 탈수. 다 된 것 같아요. 열어볼게요. 보고 있어요. 이것도 여기까지. 여기가 건조기거든요. 건조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. 이 건조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중온으로 해서 돌리고요. 그 다음에는 반 정도는 저온으로 해서 돌리라고 하더라고요. 이 건조기 이거 4,000원짜리 쓰려고 했는데 작을 것 같아요. 건조기가 건조할 때는 좀 통이 커야지 이게 좀 이렇게 건조가 잘 되는데 건조할 때 이 통이 작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초과 지출하게 생겼습니다. 초과 지출. 돌리다가 중간에 열어서 좀 이렇게 다시 펴준 상태에서 다시 넣고 그 다음부터는 저온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. 바운스라는 거를 넣으면 섬유를 유연하게 해주고 정전기를 방지해준대요. 기분 좋은 향기가 난대요. 그래서 요거 한번 건조할 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구나. 요렇게 요거를 같이 이렇게 넣으면 되나봐요.
이렇게 넣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온도 선택 후 시작 버튼 누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. 이 중온을 선택하고 5,500원 11개 넣겠습니다. 11개 하나 일단 시작. 30분 지금 30분 돌리고 있습니다. 30분 중온으로 해서 15분 정도 돌리고요. 그 다음에 저온으로 해가지고 15분을 다시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침낭이요 뽀송뽀송인 게 보여요. 와 보세요. 와우.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침낭이 약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폼이 많이 죽잖아요. 근데 건조기로 5분만 돌려도 엄청 뽀송뽀송해진다고 하시더라고. 아 이제 15분 정도 지나가지고 중간에 한번 열고요. 두드려서 편 다음에 저온으로 다시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. 겁나 뽀송뽀송해요. 와, 와 엄청 뽀송뽀송한데요? 아 아직 축축한 데가 좀 있긴 있어요. 얘는 좀 덜 말랐어요 확실히. 아 이거를 열어야겠다. 원래 이거 닫으라고 했는데 지퍼를 열어야겠습니다. 이게 닫으니까 잘 안 되네. 다음에 저온을 선택하고 시작. 전반적으로 마르기는 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안 마른 부분이 좀 있어요. 아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빨래 건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고 추가로 더 건조를 할지 아니면 그만해도 될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. 침낭이 겁나 뽀송뽀송해요 진짜. 대박.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세탁이 다 됐는데요. 전반적으로 이 빵빵한 정도는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보다 더 빵빵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. 제가 약간 좀 미숙한 게 뭐냐면 이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침낭이 있어요. 여기 이런 이 목 부분을 감싸주는 그런 부분은 아직 건조가 안 됐어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뭉쳤어요. 한쪽으로 뭉쳤어. 아까 10분 정도 남겨놓고 침낭을 이 외피하고 내피를 뒤집어서 한번 건조를 시켜줬었어야 됐네요. 이 경험 미숙. 오늘 이렇게 동계침낭 셀프 빨래방을 이용해서 세탁을 한번 해봤는데요. 먼저 셀프 빨래방을 이용해서 침낭 세탁을 했을 때의 장점은요. 굳이 장점을 넣자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경험?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. 이렇게 해보는 경험 정도 있을까 싶고, 두 번째로는 세탁은 하지 않고 건조기만 돌렸을 때에는 침낭의 부피가 확실히 커지는 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세탁을 했을 때는 이런 그 침낭의 그 구스들이 젖어가지고 건조를 해도 구석구석에 잘 마르지는 않는데요. 여러분들이 단순히 집에서 침낭 부피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부피를 조금 업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프 빨래방에 오셔가지고 건조기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온으로 돌려주시면 확실하게 부피가 살아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장점은 뭐 크게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가성비가 크지가 않습니다. 제가 오늘 빨래방에서 사용한 총 금액이 세탁비용 5,500원, 그 다음에 건조비용이 5,500원, 바운스라는 그 향기 나는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500원이 추가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한 총 금액이 11,500원입니다 빨래방에 전화를 했을 때는 1,500원 달라고 하셨거든요. 1,000원이 더 추가가 됐죠. 두 번째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빨래를 돌리는 동안 뭐 영상을 찍으면서 대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처럼 계속 빨래가 될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그 시간을 허비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. 또 세 번째로는 빨래를 하다 보니까 털뭉침 같은 것들이 생겨요. 그랬을 때 그거를 다 하나하나 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핀다고 해서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집에서 자연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기를 돌리면은 그게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
일단은 젖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기를 돌려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, 장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점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, 그렇다고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저처럼 동네 빨래방에서 셀프 세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세탁소에다가 그냥 맡기시는 게 가격 대비 더 오히려 난 것 같아요. 수고스러움도 없고 굳이 뭐 이렇게 빨래를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비추합니다. 비추. 지금까지 동계침낭 셀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갑자기 피곤해지네요.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빨래방 여기 오지 마세요.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.